여러분, 제가 지금 3kg가 쪘거든요. 다이어트 시작해야겠죠? 오늘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요. 3kg 빼는 과정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맛있다. 흑임자 밀크쉐이크 다시 먹어볼게요. 잠시만.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아니죠, 여러분, 아닐 거예요. 아니야. 제발. 리모델링 받으러 왔어요. 요즘 살이 많이 쪄가지고 고민이었는데 이거 한 번 받아도 효과가 장난 아니래요. 에스테티아. 여기 를 열고 들어가서 여기는 약간 화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관리를 받아요. 머리가 왜 이렇게 산발이지? 티를 가네. 우선적으로 옷을 먼저 구매했어요. 제가 옷을 사가지고 옷을 하나 살 게 아니니까 바지를 한 개씩 입었거든요. 보시면 확실히 레깅스가 발이 라인을 잡아주긴 하네요. 다만 색깔이 너무 밝아가지고 약간 좀 민망한 건 있고 반팔은 매우 만족스러워요. 기능성이 약간 라인다운 맞고 마음에 들어요. 뭘 먹냐면요, 이걸 먹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협찬을 받았던 건데 진짜 효과가 짱이더라고요. 레몬밤, 히비스커스 이런 등등 들어있는데 몸을 좀 클린하게 해준다. 그래서 화장실도 잘 가더라고요. 여기다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핑크색이 아침에 먹는 거, 이게 저녁에 먹는 거. 이건 피부 좋아지는 약인데 딱히 먹고 귀찮아서 안 먹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과제하기 힘드네요. 하나만 해도 있어요. 진짜 외국 나가서 체리 먹어보고 싶어요. 미국. 맛있다. 이렇게 덜 빨간 거는 약간 신데 아예 진한 건 진짜 맛있어. 저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자, 좀 빠진 거 맞나요?